오늘은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인 쿼드라틱 폼 2차 형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형식은 각 항이 2차, 디그리 2인 다항식으로 수학, 물리학, 경제학, 통계학, 이미지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2차, 이렇게 두 변수를 갖는 2차 곡선의 방정식, 그리고 자, 두 변수 x, y를 갖는 2차 곡선의 방정식. 보통 이런 방정식들 쭉 봐왔죠? 2차 방정식. 이런 2차 곡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건요. 이 2차 곡선의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면, 여기 x, y, 1 by 2 벡터하고 2 by 2 행렬하고 2 by 1 행렬을 곱하면 이게 a의 x 제곱, 이렇게 요거 곱하면은 ax가 여기 올 거고, 여기는, 여기서, 첫째, 컬럼 벡터 하면은 ax 플러스 by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x 플러스 cy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그걸 x하고 곱하면 ax 제곱 플러스, bxy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bxy하고 cy 제곱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dx가 오고, 여기서 ey가 오고, 그 다음에 f단. 이런 식의 모양을 언제나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나. 2차 식이면. 언제나. 그렇죠. 자, 행렬. 여기 벡터, 행렬, 벡터, 플러스, 벡터, 벡터, 플러스, 스칼라. 자, 여러분들이 본 2차 곡선들의 모양이 보통 이런 모양이었어요. 코닉 섹션이라고 하죠. 코닉 섹션. 실제로 이 도형을 예제로 요 복도에도 요 샘플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요 식이 표현하는 게 이렇게 자르면 원이고, 비스듬히 자르면 포물선이고,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면 타원이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쌍곡선이 나오는 게, 이게 다 요 식의 스페셜한 케이스들인 거예요. 코닉 섹션이라 그러죠, 이게. 요 코닉 섹션의 모양들이 다 요 식의 특별한 케이스들입니다. 자, 특히 이 그식 중에서 요런 표현으로 표현되는 그 식을 우리가 스탠다드 포지션에 있는 그런 식들이라고 하고, 요 스탠다드 표지션에 있는 원뿔 곡선을 좀 분석해 보면, 타원은 요런 모양으로 생겨 있죠. 2차 식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화 시키면 요렇게 생긴 식이 타원이고, 그리고 장축, 단축. 그 다음에 요게 부호가, 여긴 다 플러스, 플러스, 다 플러스일 때 이렇게 되고, 요게 마이너스일 때는, 하나가 마이너스일 때는 요런 쌍곡선 또는 이런 쌍곡선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쪽에 y 쪽이, y제곱 쪽이 마이너스이면 이런 모양, x제곱 쪽이 마이너스이고, y제곱 쪽은 플러스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식이죠. 그 다음에, y제곱 이퀄 ax 또는 x제곱 이퀄 ay 있을 때는 이런 포멀선으로 표현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2차 곡선의 식을, 이런 곡선식을 이런 모양, 그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completing square, 완전제곱식이었죠. 완전제곱식. 여기서 완전제곱식은 이제 x축, y축으로 축이동을 해서, 그래서 이걸, 새로운 x', y' 축에서는, 이렇게, 타원 또는, 포물선 또는 쌍곡선으로 표현되게, 이 경우는, 쌍곡선으로 표현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치환을 하면 새로운 x', y' 좌표계에서는 이게 쌍곡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행렬의 대각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축이동. 축이동이에요. 새로운 축, 좌표 축, xy 축에서 x', y', 즉 표준 좌표로 바꿔주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운 행렬의 대각화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벡터, 행렬, 벡터를 곱해준 것이고, 앞에
요렇게 요 항만 남죠. 요게 뭐냐면 여기 xx 또 여기 xy 여기 yy 즉 x 또는 y 그 변수가 두 개씩 있는 항만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서 원래 2차 곡선의 방정식에서 여기는 xx 두 개가 있고 디그리가 2죠. xy 디그리가 2고 여기는 y제곱 y가 두 개죠. 근데 여기는 변수 x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y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변수가 하나도 없죠. 요거 무시하고 요 앞부분만 그 앞부분만 집중하자고요. 이 앞부분만.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이세 축에서는 그 지금 크로싱 텀 등이 없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그 제곱 텀만 남아 있잖아요. 그이 표준 스탠다드 포지션에서도 여기서 제곱 텀들만 남아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부분에만 집중을 합시다. 요거. 요 2차 방정식, 요 식을 앞에 주어진 그 2차 곡선의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대한 쿼드러틱 폼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2차 항 있는 것만 모았으니까. 그래서 쿼드러틱 폼이라 그래요. 주어진 2차 곡선의 쿼드러틱 폼이에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쿼드러틱 폼은 그 앞부분. 디그리가 2인 항만들. 그래서 요거는 xx, xx, xy, yy 두 개씩 있죠. x제곱, y제곱도 x가 두 개, y가 두 개. 요거는 2차 형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3x, x가 그 디그리가 1이죠. 그리고 상수 이건 디그리가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 형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야지. 자, 2차 항이 아니므로 요 뒤에 건 2차 형식이 아니고 요건 2차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2차 형식이면 일반적인 2차 형식은 언제나 행렬을 사용하여 행렬 곱의 형태인 X 트랜스포즈 AX 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식이면 여기 3, 2, 3, 7, X제곱, Y제곱을 대각선 성분으로 하고 요 마이너스 2를 2분의 1로 나눠서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양쪽에 갖다 놓으면 요거를 곱해주면 두 배의 XY가 되면서 딱요 식이 돼요. 언제나. 또 이걸 보면 3, 7, 마이너스 2.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이거를 그냥 이렇게 대칭 행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갖다 놔요. 그러면 곱하면 이게 여기가 C 0일 때도 같은 식이 되지만 2분의 C, 2분의 C 있어도 두개 곱하면 두 배의 여기 XY가 되면서 여기가 C가 CXY로 언제나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으면 언제나 이렇게 쓸수 있다는 소리죠. 2차 형식은 X 트랜스포즈 AX로 언제나 쓸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칭 행렬이 되면 뭐가 돼요? 대칭 행렬이 되면 대각화가 가능한 거예요.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죠. 대칭 행렬이면 SVD가 존재하죠. 그렇죠? 대칭 행렬이면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대칭 행렬이면 대각선 행렬만 생각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 항이 변수가 3개인 경우 변수가 3개인 경우는 X 트랜스포즈 AX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변수가 4개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4차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변수가 10개인 그런 2차 곡선. 변수가 10개인. 여러분들이 그전에 본 적이 없죠? 그것도 똑같은 이론으로 10차 행렬을 이용해서 2차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더군다나 대칭 행렬로. 이렇게 다 여기 D, E, G, F를 다 2분의 1씩 나눠서 2분의 D, 2분의 2, 2분의 F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2차 형식은 이렇게 대칭 행렬, X 트랜스포즈 AX를 쓸수 있는 게. 이 대칭 행렬을 택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직교 대각화. 직교 대각화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칭 행렬을 선택했기 때문에. 즉, 행렬 A가 N차의 대칭 행렬이 이제 되면, 그러고 변수가 N개 이렇게 있으면, RN의 벡터 X에 대해서 Q of X를 정의를 어떻게 해주냐면, inner product of AX, NX. 이렇게. 그러면 이게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렇게 쓸수 있죠.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이런 모양이죠. X 트랜스포즈 AX, X 트랜스포즈 AX 딱그 모양이죠. 아까 봤던 행렬 표현, 그렇죠? X 트랜스포즈 AX.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XI와 XJ가 하나씩 곱해서 2차 항들만 쫙 모여 있고 여기 계수들이 정리되죠. 이거 풀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것을 Q of X. AX와 X의 inner product, 이것을 우리가 RN상의 quadratic form, 2차 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단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형식이 되면, 2차 곡선이 있으면 뒷부분은 무시하고 앞에 2차 항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행렬을 이용해서 AX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 그게 X 트랜스포즈 AX가 되는 거고, 언제나. 자, 그러면 이게 대칭 행렬이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대칭 행렬 A는 언제나, 임의 행렬 A는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이 행렬은 2분의 A 플러스 A, 2분의 A 플러스 A 더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그러니까 A, 그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더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앞에 부분을 B라고 하고 뒷부분을 C라고 하면 행렬 A는 B 플러스 C로 풀어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언제나 X 트랜스포즈 반대칭 행렬 C는 1 by 1 행렬이고 C 트랜스포즈도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이게 엔티시메트릭이니까 반대칭 행렬이니까 엔타이시메트릭, 그러니까 이게 뭐냐, 스큐시메트릭 행렬이니까. 그러니까 C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는 B고 C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C가 되거든요. 근데 원 바이 원 행렬인데 C 트랜스포즈하고 마이너스 C라 그러면 그게 결국은 원 바이 원 행렬인데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같다는 소리죠. 그럼 두 배 C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C는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언제나 X트랜스포즈 CX는 X트랜스포즈 CX는 쭉 풀었으면 X트랜스포즈 CX의 트랜스포즈는 X트랜스포즈 C트랜스포즈 X고 이것은 C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C이므로 마이너스 X의 트랜스포즈 CX가 돼서 두 배의 X트랜스포즈 CX가 0이라는 소리는 X트랜스포즈 CX가 0이라는 소리고 이게 0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스큐 시메트릭은 언제나 X트랜스포즈 CX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의 행렬도 결국은 임의 행렬을 시메트릭 행렬과 스큐 시메트릭 행렬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X 트랜스포즈 AX 했을 때는 C 파트는 언제나 0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Q of X, AX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는 X 트랜스포즈 AX인데 X 트랜스포즈의 B 플러스 C 곱하기 X로 쓸 수 있죠? 근데 그러면 플러스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언제나 0이지? 그럼 이게 X 트랜스포즈 BX로 쓸 수 있죠? 언제나 모든 행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칭 행렬 파트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Q of X 값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칭 행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공부해 온 거예요. 이 2차 형식을 공부할 때는 그냥 대칭 행렬 파트만, 즉 2분의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파트만 갖고 해도 자연스럽게 같은 결과를 갖기 때문에. 즉 Q of X는 X 트랜스포즈 AX인데 그건 X 트랜스포즈 BX. 이 B가 2분의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예요. 그 X 값하고 언제나 같 이 때문에 우리는 대칭 행렬 A는 언제나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활용하는데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시다. 어쨌든 2차 형식에서 XY항을 크로싱 텀, 교차항이라고 하고 대칭 행렬 직교 대각화를 통해서 이 교차항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교차항까지도 직교 대각화가. 이 교차항이 없어지면 이 행렬에서 어떤 모양이 돼요? 요게 다 0이 되는 거죠? 새로운 축에서 요 항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대칭 행렬이 되는 이게 대각선 행렬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야, 가운데 고유값이 있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얼만큼 쉬워져? 이 사이즈가 예를 들어 100차 행렬 또는 만차 행렬일 때 그때 변수가 만 개 있는 행렬을 그냥 크로싱 텀을 갖고 다니면 계산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근데 이게 대칭 행렬이 돼 버리면 그냥 단순한 아주 단순한 계산이 돼버리죠. 그게 키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학적 이론을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칭 행렬에 대해서도 배웠고,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도 배웠고, 여러분들이 행렬의 내적에 대해서도 배웠고, 행렬의 직교 대각화에 대해서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Q of X는 X 트랜스포즈 AX인데 그건 이렇게 쓸 수 있고 행렬 A가 이게 이제 대칭 행렬로 언제나 만들 수 있으니까 대칭 행렬이므로 고유값 람다1, 람다2가 존재하고 람다2, 람다2에 대응하는 이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직교대각화 가능하기 때문에 정규직교, 그래서 그람시피치 정규직교화법을 쓰면 정규직교인 고유벡터 V1, V2를 찾을 수 있죠. 그 V1, V2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 P를 잡으면 P 트랜스포즈 AP는 다음과 같이 에이겐밸류를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행렬이 되는 거죠. 이해되지? 이게 행렬, 직교대각, 행렬의 직교대각화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에요. 언제나 P 트랜스포즈 AP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고 또 만약에 람다1과 람다2의 위치가 바뀌면, 보통 우리 크기 순으로 배열하죠. 이 크기가, 위치가 바뀌면 대응하는 이 컬럼 벡터, V1, 아이겐 벡터들을 위치를 바꿔주면 똑같이 성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 재밌는 건, 그럼 위치를 적당히 바꿔서, 여기 두 개니까 디터미넌트가 1이, 이게 디터미넌트, 이게 어차피 직교행렬이라서 직교행렬의 디터미넌트, 직교행렬은 P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1이죠. 그렇죠? 근데 디터미넌트 오브 A 트랜스포즈, 아니 P 트랜스포즈하고 디터미넌트 오브 P는 트랜스포즈는 디터미넌트가 같으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P의 제곱이 되죠. 디터미넌트 오브 P의 제곱이 1이 되지 언제나.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P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컬럼 하나만 바꿔주면 서로. 그러면 컬럼이 바뀌어지면서 디터미넌트의 부호가 바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디터미넌트 오브 P가 1이게 P를 잡을 수 있죠. 그렇죠? P 아이겐 밸류들을 배열하는 것의 순서 하나를 바꿔주면서 으로서 언제나 디터미넌트 P는 1, 2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론이 셋업이 됐어요. 그러면 이 R2의 경우에선 이 직교 행렬은 결국은 뭐예요? R2에서의 직교 행렬은 R2 안에 있는 벡터에다가 이 직교 행렬을 곱해주면 R2 안에 있는 다른 벡터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함수니까, 선형 변환이니까. 2차원 벡터에다가 2차 행렬을 곱해주면 다른 2차원 벡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직교 행렬은 뭐예요? 직교 행렬은 내적을 보존하죠. 디스턴스, 노름을 보장하죠. 그러니까 길이를 보존하지. 요 길이에 있는 요런 유닛, 요런 그 저기 길이를 가지고 있는 벡터에다가 그 이 P 행렬을 곱해주면 위치만 바뀌는 거죠. 회전이 되는 거지. 길이는 똑같으니까. 2차원 공간에서 한 벡터가 길이가 똑같은 다른 벡터로 옮겨진 거니까 회전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직교 행렬, R2에서의 직교 행렬은 회전 함수예요. 회전시키는 함수니까 바로 이걸 배우죠. 이게 여러분들 수능 시험에 자주 나오죠. 수능 시험에 이게 이 회전, 그러니까 2차 R2에서의 이 회전 함수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배울 거기 때문에 미리 그걸 시험에 자주 내는 거예요. 자, 어쨌든 R2 안에, 그러니까 2차 행렬이 직교 행렬이면 그게 결국은 함수로서는 그게 저기 회전 변환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세타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함수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행렬 P에 의해서 얻어진 새로운 좌표계를 X', Y' 좌표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X'을 X, 그 캐피탈 볼드 X'을 X', Y'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X equal PX'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X' equal PX가 아니라 X equal PX'으로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Q of X는 X 트랜스포즈 AX죠. 그렇죠? 근데 X가 PX'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게 트랜스포즈고 X는 PX'이 되는 것이죠.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여기 위치가 바뀌어져서 요게 X' 트랜스포즈 곱하기 P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곱하기 P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근데 P 트랜스포즈 AP의 모양이 뭐예요? 요게 대각선 행렬이죠. 대각선 성분이 고유값인. 그렇죠? 행렬의 대각화. 직교 행렬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이겐 밸류고 요건 아이겐 벡터들이었으니까 P 컬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모양이 어떻게 돼요? 요 아이겐 밸류들이 주대각선 성분에 있는 요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그게 어떤 식이 돼? X1의 X' 제곱 플러스 Y2의 람다2의 Y' 제곱인 바로 2차 형식 중에서 타원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장축이 람다1, 단축이 람다2인. 그렇죠? X축이 Y축. 그러니까 복잡한 2차식도 결국은 2차 형식 중에서 스탠다드한 폼 중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적을 구하고 뭐하고 최적을 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표준축으로 옮겨놓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미 다 공식을 다 배웠죠? 그치? 바로 쓸 수 있지. 그게 회전되어 있고 찌그러져 있고
그런 거는 구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는 거 안 배웠지, 여러분들. 따로 그런 걸 구하는 걸 안 배웠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앞으로는 그런 2차 형식, 또 2차 곡선, 그런 것들은 추기동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으로 바로 구한 다음에 그거를 역추환을 해서 원래 문제의 답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배우면 옛날에 배운 모든 수학적, 12년 동안 배운 수학적 지식을 다 활용할 수 있죠. 이걸 모르면 그전 건 다 휴지가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2차 형식 Q는 새로운 좌표계에서는 교차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교대각화 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큰 거예요. 행렬이 대각선 행렬로 바뀌어지고 고유값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극대극소 문제도 이 고유값에 관련된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극대극소 문제. 자, 그 얘기들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R2에서 주축 정리. 행렬 A의 이 2x2 행렬에 고유값을 남다운 남다2 할 때 좌표축 회전에 의해서 Q of X equal X transpose AX는 새로운 X' Y'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 언제나 표현될 수 있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회전은 행렬식이 1이고 디터미넌트 오브 P는 1이고 그리고 A를 대각화하는 직교 행렬을 P라고 할 때 X equal PX'이라는 치환 내에서 얻어질 수 있다. 이게 R2의 주축 정리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2변수 함수가 아니라 3변수 함수일 때도 성립하고 N변수 함수일 때도 성립하는 거예요. N변수 함수일 때도 똑같이 직교 대각화를 하고 그리고 축을 X equal PX'으로 잡아주면 그 축에서는 크로싱 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대각선 행렬이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쭉 N변수 함수의 제곱 폼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X', Y', G', 오메가' 축에서. 이해되죠? 이게 얼만큼 파워풀한 건지 실감이 와요? 이게 단순히 2변수, 3변수가 아니라 N변수, 변수가 100개인, 변수가 1000개인, 변수가 100만개인 행렬에 대해서도, 변수가 100만개인 2차 함수에 대해서도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주축 정리. 그래서 이 2차 형식의 대각화를 이용한 3차원 공면. 지오지브라를 전에 누가 학생이 하나 저기 소개한 학생 개발 저 프로젝션을 전기직교화를 표현한 학생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지오지브라. 했었어. 지오지브라는 언제 배웠어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건데 이게 직교. 언제 배웠어요? 지오지브라는? 그래서 요새 창의재단에서 지오지브라로 그 중고등학교 것까지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커버해서 시각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굉장히 그 저기 이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의 단점은 이게 대학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거 있죠. 이 3변수, N변수. 그리고 실제로 미적분, 이거는 이게 전혀 무용지물이야. 이건 지오메트리하고 알제브라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이게 3변수, 4변수 뭐 이런 거는 속수무책이에요. 미적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이지를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어쨌든 갑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보면 아까 같이 2차 형식이 추기동을 통해서 아까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렇게. 자, 확인해서, 그러니까 추기동을 이용해서 그 2차 형식을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2차 형식 7을, 자, 그걸 g equal ax 제곱 플러스 ebxy 플러스 cy 제곱으로 쓰면 이게 2변수 함수가 되죠? 2변수 함수가 되면은 이제 그게 3차원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3차원 그래프예요. g가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게 타원 포뮬런 포면이 되고 그리고 또 G가 쭉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서는 이게 아래로 저 위 아래로 열린 이런 타원 포뮬런이 되고 요 식이 바로 이 그래프들이에요. 여기서 람다원 람다2가 다 포지티브이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람다원 람다2가 다 포지티브이면 이런 모양, 람다원 람다2가 다 네가티브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극소가 나오죠. 여기서 극대가 나오죠. 아이겐밸류가 둘 다 포지티브이면 이런 모양이니까 이게 극 소가 나오는 거죠. 아이겐밸류가 둘 다 네가티브이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니까 이게 극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이겐밸류가. 그리고 아이겐밸류가 하나는 포지티브이고 하나는 네가티브이면 이런
한쪽은 이런 식으로 한쪽은 이런 식으로 한 새들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유값에 의해서. 여러분들 미적분학에서 배울 땐 이건 고유값 개념 없이 배웠죠? 지금은 그냥 고유값이에요. 아까 2차식이 이변수 함수죠? 그 이변수 함수를 행렬을 통해서 고유값을 직교대각화시켜서 고유값을 구하니까 바로 고유값만으로서 극대극소 또는 새들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제로면 이렇게 같이 포물 기둥이 되는 거죠. 람다 없는 람다 둘 중에 하나가 제로면. 그렇죠? X축으로나 Y축으로나 한쪽으로 그려진 포물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2차 형식의 그래프의 형태가 아이겐밸류가 둘 다 포지티브냐 둘 다 네가티브냐 또는 둘의 부호가 다르냐 또는 하나가 0이고 하나는 0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고 극대극소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부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행렬 A가 대칭행렬일 때 2차 형식의 이미 X에 대해서 Q of X가 언제나 0보다 크면 Q of X가 언제나 0보다 크면 그러면 그거는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언제나 0보다 크죠? 이게 언제 경우예요? 아이겐밸류가 둘 다 포지티브일 때죠. 아이겐밸류가 이게 Q of X가 언제나 작은 경우죠, 이게. 이게 언제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아이겐밸류 람다 1, 람다 2가 둘 다 네가티브일 때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가티브인 경우고 하나는 제로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Q of X가 언제나 0인 경우, 즉 아이겐밸류가 둘 다 포지티브인 경우를 우린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해요. 양의 정보라고 해요. 그 다음에 Q of X가 언제나 네가티브인 걸 음의 정보라고 해요. 네가티브, 네가티브 데피니트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는 Q of X가 이렇게 양이고 어떤 X에 대해서는 Q of X가 네가티브이고 한 건 indefinite 정확 define 되지 않는 indefinite 부정부호라 그래요. 부정부호라 그래요. 이렇게 요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positive definite, negative definite, indefinite 세 가지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A가 대칭행렬일 때 A의 2차 형식은 A의 고유값들이 모두 양이면 그럼 Q of X가 아까 봤듯이 다 양이 되죠. 그래서 positive definite가 되고 A의 고유값들이 모두 음이라면, 네가티브면, Q of X는 언제나 음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의 양의 고유값과 음의 고유값을 모두 가지면 부정부호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아까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만 설명했죠. 그게 이변수 함수에만이 아니라 N변수 함수에서 똑같이 정의된다는 거예요. Q of X가 언제나 포지티브야. 그러면 언제나 포지티브면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버튼 라인이 있으니까. 언제나 네가티브면 그러면 위에 top, 극대값이 어딘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적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변수가 100만 개 있어도 극대극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 그게 다 아이겐밸류에 달려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형식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룰 식은 이렇게 변수가 많은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잘한 거 다 띄고 2차식인 부분만 남겨서 그거에 그걸 직교대각화해서 그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그 앞부분이 그 값을 갖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죠? X값이 커지고 X, Y값이 커지고 그러면 이 뒤에 항들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치잖아.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건 변수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금 들어가는 거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경우가 많이 커졌을 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앞부분들이죠. 진짜 인건비라든지 기자재 사는 거라든지 시설 투입이라든지 그런 거 하죠. 자잘하게 복지 뭐 이런 것은 그런 자잘한 것들 후생 뭐 이런 거 점심값 이런 거는 월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기계 공장 땅 사는 거에 비해 훨씬 작잖아요. 그런 건 별로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쿼드라틱 텀들 있는 2차식 있는 쪽에 대해 분석이 되면 그러면 대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의 문제들을 변수가 많은 것도 자잘한 건 띄워두고 앞부분 큰 항들, 중요한 항들 공부해서 이런 이론을 이용해서 극값을 구하세요. 옵티말 솔루션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2차 형식이 양의 정보임을 한번 보여볼까요? 자, 이 Q of XYZ 3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죠? 이 3변수 함수가 생겼으니까 5, 6, 7은 주대각성 성분에 있고 여기 4는 XY니까 1류 나눠서 XY, 1, 2에 이 2, 2가 들어가고 YG, 2, 3에 4의 절반인 2가 양쪽에 들어가고 여기에
GX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 들어가서 1, 3, 3일에는 00이 들어가게 행렬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행렬, 이걸 보고 그냥 바로 행렬 구할 수 있죠. 이 행렬 구해서 행렬의 특성 방정식하고 고유값 구할 수 있죠. 고유값이 2, 6, 9예요. 고유값이 다 포지티브야. 그러면 이거는 언제나 모양이 이렇게 되죠. 언제나 극소값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아이겐밸류 구해보면 아이겐밸류가 다 2, 6, 아니 3, 6, 9니까 3, 6, 9니까 이게 틀렸네. 3, 6, 이게 뭔가 그러니까 행렬이 바뀌었다. 여기서 5, 2, 0, 2, 6, 2, 0, 2, 7. 이거 내 책에서는 고쳤어요. 여러분들 나눠준 책에서는 이거 고쳐서 나눠줬어. 이거를 코드를 바꿔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행렬에 대해서는 아이겐밸류가 9, 6, 3이 돼서 이거는 이제 positive definite 극소값을 갖는. 그 다음 이 2차 부정보임을 보여라. 요 행렬,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쉽게 행렬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걸 구해보면 이게 아이겐밸류가 4, 1, 마이너스 1. 즉,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새들 포인트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부정보, 인데피니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Q of X 행렬식의 고유값이 그 음과 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경우는 0도 있을 수 있잖아. 0. 그 0까지 포함해서 아이 고유값들이 다 0보다 같거나 크면 우리가 양의 준정보라 그러고 퍼지티브 세미 디페니트라 그러고 아이겐밸류가 모두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우리는 네가티브 세미 디페니트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Q, G4 of XY 2X 제곱이면 이거는 X가 0일 때는 0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준정보 퍼지티브 세미 디페니트라 그러죠. 0보다 같거나 큰. 이걸 이용하면 그러면 또 우리가 모든 행렬에 적용할 수가 있지.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포지티브도 있고 네가티브도 있고 0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의 그 앞에 정의로만 사용하면 0이 나오면은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네가티브 세미 데피니트를 이용하면 그러면 0인 경우도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행렬의 고유값을 계산하지 않고도 두 변수를 갖는 정상적인 2차 형식이 이제 부호를 이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대칭행렬 A가 있으면 그 K의 그 마이너 소행렬식 그것도 leading principle minor 이건 뭐냐면 행렬 A가 있으면 여기 1 by 1 행렬 2 by 2 sub-matrix의 determinant 3 by 3 요 앞부분 leading leading principle 4 by 4 leading principle sub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요걸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라 그래요. 요거의 디터미넌트들을. 요거. 요 델타 1이 0보다 크고 델타 2도 0보다 크고 델타 3도 0보다 크고 델타 4 요거 각각 디터미넌트라 그러면 이 행렬은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들이 요 리딩 서브메이트릭스의 디터미넌트들이 크기 순으로 쭉 다 퍼지티브이면 아이겐밸류가 다 퍼지티브인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겐밸류가 다 퍼지티브인 대각선 행렬 생각해 봐. 1 by 1 하면 람다 1이죠. 퍼지티브지. 2 by 2 리딩 프린시플 만약에 람다 1 곱하기 람다 2가 퍼지티브지. 3, 3개 하면 람다 1 곱하기 람다 2, 람다 3가 퍼지티브지. 그래서 다 퍼지티브라 그래 봐. 그 얘기는 남다원부터 남다원까지가 다 포지티브란 소리죠? 그렇지? 만약에 다 네가티브면 어떻게 돼? 다 네가티브면. 다 네가티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남다원이 네가티브죠? 두 번째는 두 개 곱하면, 남다2까지 곱하면 네가티브면 네가티브가 포지티브가 되지. 세 번째 남다3 곱하면 다시 네가티브가 되죠. 네 번째는 포지티브가 되고. 그렇지, 바뀌지. 얼터네이팅하게 나타나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포지티브인지 네가티브인지들을 그 아이겐밸류를 구하지 않고도 이것만 확인해서 그 모든 아이겐밸류의 사인이 뭔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치? 아이겐밸류 안 구하고도 아이겐밸류의 부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이론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나온 정리가 이거예요. Q가 양의 정보일 필요 충분 조건은 2차 형식, X-transpose X가 양의 정보일 필요 조건은 모든 K에 대해서 요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들이 다 퍼지티브이면 퍼지티브 데피니트고 Q가
음의 정보, 네가티브 데피니틸 필요 충분 조건은 처음에는 델타 1은 마이너스, 델타 2는 플러스, 델타 3는 마이너스, 델타 4는 플러스 하는 식으로 부호가 얼터네이트하게 바뀌면 네가티브 데피니틸. 모든 아이겐 밸류가 네가티브란 소리예요. 자, 실제로 주어진 2차 형식이 양의 정보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행렬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이걸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양의 정보인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아까 확인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델타 1 이 행렬의 원바이 그 저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들을 하나씩 구해서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델타 1이 2고 델타 2가 3이고 델타 3가 1이에요. 그러면 델타 1, 델타 2, 델타 3가 다 1x1 서브매트릭스 2x2 3x3 서브매트릭스 디터미너가 다 0이니까 앞에 정리해서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포지티브 데피니티인 거죠. 양의 정보인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멀티베리얼 캘큘러스에서 익스트림 밸류 극대값, 극소값을 구할 때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배웠던 2차 2변수 함수를 넘어서서 N변수 함수까지도. 자, 질문 있습니까? 이게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인공지능에 필요한 아이겐밸류들, 저기 행렬 지식들을 기본적으로 맞췄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